2023년 신제품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다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메리칸 드림. 방금 어쩜 할 뻔했어. 살짝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콘텐츠들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드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이거 어탐이에요. 어탐. 어탐 맞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정신 바짝 네. 차리고. 네. 그렇죠. AD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의 약자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앤디 런드가 왔을 때 명엄 씨가 못 오셔가지고. 맞아요. 약간 명엄 씨의 롤을 앤디가 하면서 그때 저희가 어탐 텐션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아하. 그것도 나름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 아메리칸 드림 11이랑 17을 할 건데 예전에도 저희가 아메리칸 드림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스펙이 조금 변경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아메리칸 드림들은 이제 2023년형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했었던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뭔지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시리즈 예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 메이드 인 USA 모델인데도 전부 다 뭐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요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7 뭐 27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과 2의 차이점은 뭔지 이제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 테일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좀 잘 아시겠지만 1은 소프트우드를 얘기하고 2는 하드우드를 얘기하잖아요. 1 소프트우드는 이제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뭐 스프루스나 스프루스 시더 이런 유가 되고 있고 하드우드는 마호가니, 메이플 이런 게 탑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앞에 E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AD17 모델을 보면요. AD17은 이제 7은 그 바디 쉐입이잖아요. 바디. 그랜드 퍼시픽을 7이 붙고 여기 1은 오늘 그랜드 시어터입니다. 그랜드 시어터 1이 붙어요. 그 그랜드 퍼시픽 모델 AD17 같은 경우에는 축구판이 오방콜이었고 상판이 시티카 스프루스의 브이브레이싱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 오방콜이 솔리드 월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월러스로 바뀌고 그리고 시티카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서 C클래스 브레이싱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변경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랜드 시어터에는 이제 C클래스 브레이싱이 들어간다. 요거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 같은 경우에는 하드우드가 사용되죠. 뭐 플레임 메이플, 메이플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든가 그렇죠. 트로피컬 마호가니 이런 게 올라간다든가 해서 여러분들이 스펙 모델명을 통해서 이제 스펙을 어느 정도 유출하실 수가 있고 예전에는 내추럴 아니면은 블랙탑 모델로만 출시가 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SB 모델입니다. 이거 선버스트 모델 이렇게 스펙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됐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11은 그랜드 시어터에 C클래스 브레이싱이 들어가잖아요. 다음 시간에 17은 그랜드 퍼시픽에 V클래스 브레이싱이 들어갑니다. 이게 1과 7의 차이. 오늘은 Made in USA 전장 97cm 무게는 1.7kg 두께는 100mm 구프레티 뜰레는 75mm입니다 그랜드 시어터는 이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많은 체구가 작으신 분들 학생분들도 쓰기에 아주 편안한 그런 바디 쉐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판은 시티카 스프루스의 C클래스 브레이싱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C클래스 브레이싱이 그때 이제 앤디가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었죠. V 브레이싱이 실제로 V 모양이고 X 브레이싱이 X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C클래스 브레이싱 그럼 C 모양이냐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고 이 캔틸레버라는 그 구조가 있죠. 그 구조 이게 뭐냐면은 캔틸레버가 다이빙대 같은 걸 생각하시면 한쪽은 고정돼 있고 한쪽은 털럭털럭거리는 이게 캔틸레버인데 이 캔틸레버 구조를 사용한 이 모양에서 C클래스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C가 그 캔틸레버에서 따온 그냥 그 글자고 모양은 C쉐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솔리드 월러츠 쿠판이 사용되어 있고요. 피니쉬는 전부 다 매트입니다. 트로피컬 마호가니 4개, 헤드머신은 사틴 블랙, 너트는 블랙 터스크,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블랙 터스크 너트 세드렛 미카라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 43.8mm 44.5 아니에요 43.8mm입니다 1.724인치예요 다음 시간에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44.45mm로 다시 가는데 오늘은 43.8mm 바디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판 유칼립투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유칼립투스 이거 예전에도 유칼립투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유칼립투스가 어떤 밀도나 그 구조가 로즈도 흡사하다고 해요. 이것도 이번에 앤디한테 이제 배운 얘기입니다. 왜 유칼립투스를 쓰기 시작했냐 했더니 이제 로즈도 구하기 너무 힘들 근데 찾다 보니까 유칼립투스가 로즈우드하고 목재적 특성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유칼립투스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스케일 길이는 613mm고요. 20프레까지 있습니다. ES2 픽업 유칼립투스 브릿지까지 사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스트럼하기 좋고 그 테일러의 특징이죠. 바디가 작다고 해가지고 볼륨이 작아지지 않는 네. 그죠. 미니 기타를 들어도 그렇죠. 뭐 베이비를 잡아도 GS 미니에서 워낙에 이제 네.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트 너비,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가 스트럼이 최적화되어 있다기보다 맞아요. 연주감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트도 조금 좁고 두께나 뒷둘레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편하기 때문에 좀 슬렁슬렁 낮은 텐션으로도 스트럼을 충분히 쳐낼 수가 있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느낌이 약간 뭐랄까 마호가니 치는 것 같은 느낌. 월럿이 예. 있다 보니까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월럿의 그 약간 특유의 약간 톡톡 쏘는 그 맛이 있는데 근데 그게 덜하죠? 엄청 강조되진 않았어요. 네, 좀 덜하죠. 원래 그 월럿이 그 월럿 성향이 좀 많이 드러나면은 되게 바삭바삭한 크리스피한 느낌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편안한 사운드예요. 생각보다 편해요. 그러니까 그 호두가 그 어르신들 이렇게 하도 많이 만져갖고 반질반질해진 호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좋네요. 앰프톤 들어볼 건데요. 저희가 그 기존의 앰프톤을 57로 이제 그 마이킹을 했었어요. AR 앰프를 마이킹을 했는데 어쿠스틱 그 기타 앰프의 특성 자체가 57로 이제 수음을 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듣는 거랑 여러분들이 모니터 하시는 소리랑 너무 괴리가 크다는 의견이 좀 많아 가지고 그 저희도 여기서 오 좋다 막 이러면서 들었는데 막상 나중에 리뷰로 보면 이 소리가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가 맞아요.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예 다이렉트 소스로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앰프에서 그 캐논으로 XLR로 저쪽으로 다이렉트로 뽑는 사운드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킹이 아니고 라인인 거죠. 라인이에요. 네, 근데 라인이 더 우리가 여기서 듣는 사운드와 훨씬 더 흡사하다는 저희의 결론이 이제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그냥 라인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바로 라인으로 앰프 모니터 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부드럽죠? 네, 네 부드러운 좋습니다. 사운드예요. 이게 뭐 마호가니 그러니까 월넛의 그 특유의 그런 뭐 쨍한 느낌이 별로 안 나오는 그렇죠. 좀 부드러운 사운드예요. 자 그럼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평화롭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사랑이에 나왔던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러브송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러브송 얼마 전에 어쩜에도 저희가 네. 네, 연주 영상 올렸으니까 가서 한번 심심하신 분들은 어쩜도 한번 찾아주시고요. 네. 네, 오늘 그러면 AD11 ESB 모델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바디 쉐입도 그렇고 그리고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넥도 그렇고 뭔가 한 단계 조금 낮춰 놓은 것 같은 턱을 좀 낮춘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조금 그 부드러운 사운드에 입각해서 호두 스무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호두 스무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죠. 고소하고 달달하니 맛있을 것 같습니다. 호두마루를 약간 그 견과류 알러지 없으면 그렇죠. 호두 스무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명호씨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4점이고요 전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4점.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항목까지 다 똑같네요. 네, 평균점 74점. 보면 예전에 뭐 22E 모델이 74.5, 27E 모델이 77점, 뭐 17E 모델이 74점, 블랙탑 모델 77점. 대충 보면은 다 70점 비슷하네요. 중후반, 네, 74에서 77 사이 요 정도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11SB 74점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 단계 조금 살짝 올려서, 근데 뭐 급이 올라간 거는 아니고요. 그냥 같은 모델인데 그 그랜드 오늘 콘서트 시어터에서 그랜드 퍼시픽으로 바디. 네, 바디가 조금 네, 재료값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318만원짜리 AD172SB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봄이니까 뭐 해야지. 세일 하겠습니다. 네. 테일러가 안 하던 짓을 이번에. 그렇죠. 네. 사은 행사를 이번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하는 얘기라 테일러에서 네, 테일러에서 직접 네, 하는 직접 겁니다. 하는 이거 버즈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일을 사실 한다라기보다는 세일에 이어진 사은 행사가 메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테일러 그 전 품목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뭐 거기에 뭐 세일가로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신 다음에 세일가가 아닌 원래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50만원당 한 장의 응모권을 티켓, 드리는 네, 겁니다. 티켓 한 개를 드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300이면 몇 장? 6장이죠. 그렇죠. 6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330만원이야 몇 장? 6장이죠. 나 잠깐 계산할 뻔했어. 350이 돼야 7장이 되는 거야. 그렇죠. 349만원? 아 이것도 6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모권을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을 해드립니다. 이 응모 대상은 이 기간에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딱 날씨 5월 말까지 딱 네. 날씨 좋은 요 가정의 날 봄에 그렇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버즈비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테일러 기타를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배너에 이렇게 네.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품은 1등이 추첨을 통해서 GS 미니를 드려요. 거의 150만원 무려, 네, 무려 140만원짜리 GS 미니 EMAHSEB 모델 드리고요. 2등 상품은 바스툴 이겁니다. 네. 요런 거 네, 저희가 앉아있는 네, 테일러 스툴. 24 바스툴 브라운 색상 이것도 가격이 꽤 나가요. 20만원입니다. 네. 네, 하나 드리고요. 3등 상품은 테일러의 기타 스탠드가 들어가는데 2등이랑 3등은 사실 뭐 한 명씩이 아니고 이거는 뭐 몇 명이 될지 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는데 뭐 좀 여러분들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등 상품은 한 명 네. 네, 140만원짜리 기타고요. 추첨은 저희가 5월 31일까지 받고 6월 5일날 저희가 추첨을 하는 촬영을 하고요. 편집을 해서 6월 9일날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일러 기타 많이 사 가시고 선물도 듬뿍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테일러 기타 중에 또 싼 기타가 있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싼 기타를 사면은 응모권이 적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만원짜리 샀어. 응모권 두 장을 받았어. 그때 두 장 중에 하나가 GS 미니가 됐어.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은행사 이러면 이제 뭐 아유 내가 엄청난 거 이거 그래서 전 나중에 꼭 물어보고 싶어요. 1등 당첨되신 분 얼마짜리 사고 이거 받은 거냐. 진짜. 그래서 그 회수율. 회수율을 해보는 거죠. 뭐 그냥 1,000만원짜리 사고 140을 받았다. 그럼 14%의 회수율. 1,000만원을 주지 않고 못 받았어. 못 받았다. 이러면은 이제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1등 상품이 얼마나 운 좋게 가게 되는지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나중에 저희 1등 받으신 분들은 그냥 기타만 받고 가시는 거 없습니다. 저희랑 뭘 같이 하셔야 돼요. 네,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러 기타 많이 구매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사은 행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